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 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강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의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바이러스의 대가이신 김우주 교수님을 모시고 팩트체크를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인포데믹이라고 네. 정보 전염병, 네. 이 잘못된 정보 또는 네. 루머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근거 없는 거에 혹하게 되고 그로 네. 인해서도 위험에 빠지는 상황들이 네.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런 시가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염병을 퇴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벌써 엊그제 성남의 모 교회에서 소금물 스프레이 하면서 다수가 그로 인해서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 마스크로 예방해야 되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게 상당히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디 공중보건이 한 친구가 한 의사 선생님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그분한테 소독약을 뿌리면서 주민들이 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인포데믹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행위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과연 소독약 뿌리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네.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왔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네. 일단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온 상황이고 본인이 의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얼마나 주의를 했겠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할 것 같습니다. 예, 감염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에다 소독약 뿌리는 거가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예. 소독약 맞는다고 생각하면 예.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소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 자영업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같거든요. 네. 그 확진자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확진자가 다녀간 자영업장은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자영업장도 과연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의 환경 소독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을 따르면 정확한데 네. 일례로 이제 희석된 락스를 천이나 네. 마대에 적셔서 고무장갑을 끼고 표면을 팍팍 닦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제거가 되는 것이지 공중에 이렇게 살포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독약을 길거리에 뿌리는 행위 같은 것들은 큰 의미가 없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드론으로도 살포하고 이렇게 지하철에도 살포하고 막 그러는데 또 연막 분무기라고 해서 차가 쭉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다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의사인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떤 모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문제가 됐지만 네. 소금물로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소금물로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이제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다. 예, 예. 따뜻한 물 또는 소금물 염소로 입안을 가글 하면 바이러스가 네. 죽는다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잘못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을 헹굴 때 치약 칫솔로 이를 닦지 않는 대신에 없으면 소금물로 네. 헹군다. 네. 그러니까 세균 수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입안에 우리 호흡기 점막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겉에 헹군다고 그래서 이게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을 때린 결과가 되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지금 모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은 소금물을 분무하면서 또 본인이 확진자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전염을 시켰을 아이러니한... 가능성이 네,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면마스크 같은 것들 써도 과연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면 마스크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스크 자체는 효과가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KF80 우리 네. 미세먼지 마스크 또는 예, 덴탈 마스크라고 병원에서 우리들이 보통 쓰는 덴탈 이런 마스크.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런 예, 이게 이제 것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효과가 입증된 올바른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좀더 아, 자세히 지난번에 예, 저희들이 교수님께서 설명한 얘기해 바가 주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재활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쉽게도 효과가 없습니다. 재활용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공중파 방송에서 네. 기자분들이 마스크를 알코올에 소독해서 재활용해서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실험을 해봤는데, 네. 식약처에 의뢰해서 기능을 봤더니 3분의 1 이상 방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많이 예,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이 재활용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스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뭐, 어떻게 보면 마스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하죠. 뭐 공급이 딸리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사용하는 것을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을 가급적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네.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사회적 격리. 예, 사회적 격리를 먼저 실천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디 모임이 있는데 그뭐 종교든 뭐 회사 모임이든 밀접한 접촉이 다수가 실내에 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또 저희는 필요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병원에 있는 의료인들은 환자 알겠습니다. 진료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은 만들지 마라. 그럼 절약이 많이 알겠습니다. 되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주의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꼭 자기가 일을 나가야 된다. 뭐저 같은 의료진이라든지 또 회사에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하지만 일부는 또 회사에 출퇴근할 때 지하철 혼잡한 사람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 되겠죠. 마스크를 한 번이라도 더 써보기 위해서 자외선 소독 램프라든지 네. 아니면 드라이기로 말려서 이렇게 균을 좀 죽여보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입증되지가 않아서, 아, 예, 권고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참 난감한 상황인데, 난감한 지금 상황이군요. 뭐,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마스크 공급을 많이 해주면 풀리겠죠. 네. 지금 풀리고 있기, 좀더 많이 생산한다고 하니까 좀 네네. 기다려보면 좀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유지하면서 네. 마스크가 조금 더 풀리기를 네.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는데요. 확진 검사를 두렵지만 받아야 될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근데, 인포데믹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정보에 잘 모르겠거든요. 확진자, 신천지만 무료고 나머지는 무료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머진 자비 부담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정보입니까? 틀렸습니다. 또 틀렸나? 예. 신천지 환자가 많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정부에서 신천지 증상자를 집중적으로 네. 검사하다 보니까 네. 나머지 시민들이 역차별을 맞습니다. 이런 해서 식이면 신천지 가입해야 예, 될뭐 지경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네.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의심하는 사례 정의가 있습니다. 네. 뭐 열과 호흡기 증상, 뭐 확진자 접촉 이런 게 있으면 의사가 판단해서 이분은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하면 무료로 다 가능한 거예요. 아, 예. 의사를 일단 먼저 만나고 그렇죠. 그 의사의 진료 소견이 있으면 무료가 될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증상이 의심된다면 너무 내돈 쓰는 거에 대해 걱정 안 하고 일단 의사 먼저 만나러 그렇죠. 가야겠네요. 뭐 이제 병원이나 선별진료소나 이제 보건소에 가면 일단 그 증상을 들어보고 의심된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료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치료비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저희가 직접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나요? 지금 코로나19 확진 검사 양성이면 치료비는 이제 정부에서 다 아, 뭐 네. 입원해서 치료비는 그렇죠. 정부 부담. 예.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아주 장점이죠. 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확진 검사를 많이 하고 네. 또이 그런 비용도 다 무료고 뭐 입원과 네. 관련된 것도 물론 병실이 부족해서 좀 기다리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입원해서 치료비 온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진자 줄고 있는 건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면도 있지만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그거에 잘 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휴증 같은 게올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섬유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폐섬유화가 뭔가요? 폐가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다 줄어들었다처럼 폐활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는데, 이 지금 루머는 예전 사스 때, 신종 코로나죠, 사스도. 폐렴이 심해서 후유증으로 나중에 폐가 딱딱해지는 그 후유증을 남긴 환자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아, 저도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계열이니까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지금 발생한 지두 달이 좀 넘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폐렴으로 앓고 대부분은 회복하고 한2 내지 3%만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폐섬유화증은 한두 달 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 6개월 지나야지 되거든요. 훨씬 기다려봐야 되는 예, 거군요. 아직 기다려봐야 되는 모르는 거네요. 상황이고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럼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휴증은 남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요? 남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요? 남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지금 훨씬 예, 많죠. 8, 90%는 뭐 쉽게 이제 완치가 되고, 지금 사망자만 2, 3%인데, 완치가 8, 90%까지도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으면서 중증이었던 환자 중에 일부가 폐섬유화증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예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불안감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전문가이신 교수님 생각에는 언제쯤이나 신약이 개발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 특효 신약이 이제 허가된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출현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아 바이러스인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인 크로로퀸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하고 반응시켰더니 이 약들이 바이러스를 많이 억제해요. 아, 후보 물질들은 나오기는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거를 신약 재창출이라고, 기존에 에이즈나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미 허가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시험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짚어야 되는 맞습니다. 심정이니까, 그래서 예, 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요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어라고 에볼라 치료제로 2상 정도 임상을 했던 거를 지금 3상 임상을 뭐 한국, 중국, 뭐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개발 단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3상이니까 이제 한다. 거의 마지막 단계죠. 거의 마지막 단계. 근데 뭐 이것도 한 2, 3개월은 진행돼야 이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이 렘데시비어가 가장 시험관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감염 전문가들은 렘데시비어가 효과가 있으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저희 그럼 일반인 구독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우주 교수님을 모시고 너무나 정확한 팩트를 들어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정보에 의한 감염이 퍼지는 것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인포데믹이라고, 정보 전염병인데, 정보 전염병.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 맞습니다. 루머가 이 미디어, 뭐 그게 신문이든 뭐 인터넷이든 가리지 우리 않고. 소셜 미디어를 타고서 더 빠르게 퍼집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종의 이제 팬데믹처럼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정보를 알고 그런 잘못된 인포데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